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어제 오늘 중국에서 나온 소식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이 빠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인데요. 이러한 와중 속에서도 리플사와 XRP의 소송전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업데이트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라온 소식들을 봤을 때 리플사가 많이 답답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리플사 같은 경우는 SEC가 XRP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왜 다르게 간주했는지 이것을 설명하는 문건을 제출하라면서 법원에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법원으로 하여금 강제로라도 SEC 측에서 이러한 문서를 내놔야 한다라고 강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문건에는 SEC가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제3자와 소통한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만 한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법원에서는 리플사의 이러한 요청을 들어주게 될것 같습니다. 왜냐? 리플사 측의 변호인에 따르면 이 판사의 결정에 의해서 SEC는 리플사와 XRP에 관련된 SEC 회의 내부 문건을 제출하라고 두 차례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단한 건의 증거도 리플사에게 넘겨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플사는 이를 강제하기 위한 요청서를 또 제출을 했는데 몇번 판사는 이러한 SEC의 태도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 판사의 말을 무시하면은 판사가 당연히 기분 좋아하지 않겠죠. 몇번 판사는 지난 4월 리플사의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SEC에 의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사이의 정보에 대해서 증거 개시 수속을 허가했지만 SEC 측에서는 아, 우리는 그런 서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서류 제출을 거부했었고 5월 달에도 몇번 판사는 SEC에게 해당 서류들 SEC 내부에서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에 관련된 회의했던 내용들을 리플사에게 넘겨주되 SEC 니들이 원하는 대로 이 개인 이메일 내용이라든지 휴대폰 사용 내용은 제출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회의했었던 문건들 리플사에게 넘겨주어라고 하니까 이번에도 SEC는 증거 개시는 본건과는 관계성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판사의 명령을 거부하고 배를 들이밀고 다시 한번 들어눕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SEC 같은 경우는 뻔뻔하게도 우리는 아직까지 증거를 완전하게 다 찾지 못했기 때문에 60일 동안 시간을 추가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존이 디튼 변호사는 이야기하기를 이런 식으로 SEC가 법원이 명령한 이 본인들이 제출해야 될 증거들은 주지 않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증거 찾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사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힘들게 만든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법에 관련된 깊은 지식이 없더라도 지금 SEC가 하는 행위들은 이 정당한 것이 아니다. 뭔가 굉장히 지저분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제는 판사의 명령까지 불복하고 있는 SEC. 넷 번 판사가 화가 날 만도 한데, 과연 SEC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이넷번 판사는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한 SEC의 요청을 들어주게 될 것인지, 다가오는 판사들의 결정이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명령이 나왔을 때 관련된 내부 서류를 리플사 쪽에 넘겨준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안 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과연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렇게까지 숨기려고 하는 것인가? 당당하다라면 관련된 서류를 모두 넘겨주고 맞붙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피하고 있죠. 그러면서 증거가 더 필요하니까 시간을 달라. 이건 뭐 거의 초등학생이 억지를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자, 다음으로 이어서는 XRP 커뮤니티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사람. 해리 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죠. 유명 매체에서 인터뷰도 자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닥 신뢰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왜냐? 이 사람이 전에 그랬거든요. 3월 달쯤 돼가지고 4월 안에 미국 증시가 폭락하지 않으면 내가 은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은퇴 안 했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크게 신뢰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최근에 해리 렌트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증시가 폭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증시가 2009년보다 더 낮아지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은 고점은 찍은 것 같지만은 리플, XRP는 전혀 다른 종류의 코인으로서 더 오를 수 있다. 최종 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가지고 XRP 커뮤니티 내부에서 굉장히 열렬한 환호와 지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인터뷰에서 제가 들었을 때는 비트코인은 2만 달러대까지 혹은 1만 달러 중반대까지인가 그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자신은 비트코인을 몽땅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물론 어떤 이유에서 그가 XRP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는지는 잘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이런 일이 있었고
나름의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바로 전해드립니다. 자, 과연 해리덴트의 말대로 XRP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이 떨어지는데 XRP가 상승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경우이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 지켜보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 그렇다면 토마토 채널을 도와주자 광고 영상 재생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